전설. 정말 장난 아닌데? 이야, 정말 재밌다. 가자, 바람바람. 왜 이러지? 이건 또 뭐야? 안녕, 지니 씨. 트랙시티 한의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트랙시티 한의안? 설마 컴퓨터에 있는 트랙시티 게임? 맞아, 트랙시티 한의안이랑 똑같아. 믿을 수 없어. 믿어야 돼요. 우린 지니 씨가 필요해서 그 전설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니 씨를 불러온 거랍니다. 이건 트랙시티 게임 사용 설명서인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어떻게 이해시키지? 그래, 맞아. 캐피맨? 캐피맨! 부르셨습니까? 제 이름은 캐피맨. 그래, 맞다. 캐피맨!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셔요. 무엇이든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칭! 해결하는 거 좋아하네. 넌 안 나타나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캐피맨, 그러지 말고 지니 씨한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드려요. 아이고, 그러죠. 얼마 전 컴퓨터 세상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무시무시한 일? 악마가 나타난 것입니다. 난 바이러스의 신 크루엘라다. 난 너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 세상을 보호하는 전사 스캔이다. 곧이어 무생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. 스캔, 미안하지만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. 크루엘라, 너만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. 끝이 나냐?
크루엘라는 스킨의 죽음에서 만든 매드센터 문에 갇혀버렸거든. 대신 크루엘라의 부인 미켈란젤로와 다크헤반드가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죠. 8개의 트랙시티 중에서 이제 남은 건 단 하나, 트랙시티 한의한 뿔입니다. 만약 컴퓨터 세상이 모두 바이러스군에 점령당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걸요. 무서운 일? 위대한 헤드님께서 혼란한 세상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지요. 저주? 그 저주, 우리 포맷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 이곳을 지키기 위해 지니 씨를 불러온 거예요. 잠깐, 포맷이 되면 나도 사라지나요? 당연하지. 뭐라고요? 좋아요. 제가 컴퓨터 안에 들어왔다고 하고 여기 사정도 다 알았어요. 하지만 제가 무슨 수로 바이러스들이랑 싸워요. 힘도 없는데. 지니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. 이곳은 이곳 나름대로의 게임의 법칙이 있으니까. 게임의 법칙? 예를 들어서 격투 게임에서는 격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이고, 방울방울 게임에서는 방울을 잘 내뿜는 사람이 최고예요. 즉, 여기 트랙시티에서는 자동차 조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짱이라는 얘기지. 맞아요. 바로 지니 씨 같은 RC카 조종에 천재를 두고 하는 얘기죠. 천재는 무슨... 좋아요.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어요. 라고 말하고 싶죠, 저도. 하지만 전 목숨 걸고 싸우는 짓 따윈 안 한다고요.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.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보시면 마음이 확 갈라질 거요. 아마 땡길 걸. 뭔데요? 짜잔! 트윈 터보 모터. 수소압축 슈퍼 배터리. 원터치 티타늄 퀸 30 시리즈 타이어 ABS 장치. 70배율의 전방 감시 카메라. 적외선 모드까지 가능한 카메라 사이트. 나트륨을 이용한 강력 터보 부스터와 다기능 에어 스포일러. 이 모든 것을 장착한 강력하고 세련된 외관. 지니실 겁니다. 마음에 드시죠? 잘못 데려왔어. 아, 이거 망했다. 이거 잘하긴 뭘 잘해. 난 몰라. 나를 말아주고 보고 다시라요. 빨리 돌려보내줘요. 아, 죄송합니다, 시장님. 이름도 비슷하고 모자 쓴 것도 비슷하고 해서. 아니, 게다가 캐피맨이 맞다고 하는 바람에. 여보세요, 제가 언제 그랬어요? 네가 그랬잖아. 난 저희가 맞다고 말은 했으나 좀 더 보려고 하는데 부시장님이 결정해 버렸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바보 아니야? 뭐? 치사하게 너만 살겠다. 정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원래 아이를 데려올 수 없나요? 이제는 바이러스군이 외부 통로를 점령해서 불가능하다고 사리할 땐. 아줌마! 나 빨리 보내줘요! 아줌마! 어떡하지? 우리한텐 바이러스랑 싸울 레이서가 한 명도 없는데. 그렇다면 파란 바람을 제가 조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캠피맨, 저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순 없을까요? 빨리 돌려보내줘! 빨리 돌려보내줘! 바보. 울고 있어. 지금 뭐 하는 거야?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건 고마워. 고마워, 담비야.
담비? 하지만 바람바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어. 아, 그게 아니라 저 고물차가 글쎄 나보고. 뭐? 고물차? 왜 이래? 무섭잖아. 바이러스 출현! 바이러스 출현! 바이러스? 당신이 노처녀 시장이지? 듣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군. 아니 뭐 그래도 저 정도면 예쁜 거 아닌가? 치, 예쁜 거 좋아하네. 눈 밑에 저 주름, 그리고 저 푸석푸석한 피부. 정말이네? 진짜 참 뭐. 그건 그렇고 누가 우리랑 싸울 거냐? 너냐? 저 아니에요. 아닌데. 왜 그래? 넌 우리 구하러 왔잖아. 지니 씨, 이곳에는 바이러스와 싸울 레이서가 한 명도 없어요. 만약 경기를 포기하면 우린 트랙을 뺏기게 되고, 이곳은 물론 지니 씨도. 이게 아닌데. 할 수 없군. 내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. 좋아, 준비됐어. 담비, 너 뭐 하는 거야? 난 파란 바람의 정비 담당이야. 파란 바람의 모든 메커니즘은 내가 책임지고 있어. 잘해보자.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정보는 기계적인 데이터뿐이야. 하지만 파란 바람은 실제로 차에 타고 운전할 때와 같은 느낌을 전해줄 수 있어. 트랙의 법칙은 잘 아시죠? 네? 당신은 트랙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. 만약 당신이 진다면. 하하, 천만의 말씀, 만만의 콩떡. 우리가 이기면 트랙 시트는 끝장이야. 당신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. 아이고, 잘하는 거 좋아한다. 본능의 기본도 모르고 문제 있어 이런 식이라면 문제는 무슨 문제? 아, 정말 이상해. 아, 정말 실력 있는 레이서 맞아? 아, 아무래도 질 것 같아. 침착하자, 제발. 왼쪽으로. 아이고, 저런 점 저렇게 나도 하겠다. 시장하고 저 아이가 택시티 한의하는 마감이 할 거야. 맞아. 그럼 어쩌지? 아, 돌아, 돌 한 마리야.
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러는 거야. 맞아, 맞아. 정신 나간 녀석이잖아, 저 녀석. 전쟁해. 시끄러워요. 빨리 달려. 뭐해? 너도 조용히 해. 여러분들도 살고 싶죠? 저도 여러분들처럼 살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두고 조용히 좀 해요.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그땐... 바람바람 출발! 주인을 알려주는 표식이에요. 이제부터 트랙 하니아는 지니실 겁니다. 롬프레임 트랙 하니아? 좋다. 아휴, 다행이에요. 작전에 성공해갖고. 성공? 성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한 번만 더 성공했다.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. 이 자들 같은 병끼리.